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차슈가 굉장히 맛있는 라멘집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맨야 타이슨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돈코츠 라멘집을 한 군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맨야 타이슨이라는 곳입니다. 벌써 네이밍부터가 굉장히 강렬한 곳인데요. 맛도 그만큼 강렬한 곳입니다.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가게의 내부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카운터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는 한글 메뉴가 없었는데 이제는 한글 메뉴도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편하게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추천드리는 메뉴는 특제 노무 돈코츠입니다. 그러면 주문한 음식 나왔으니까요. 음식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이제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곳 이곳 후쿠오카는 일본 내에서도 라멘이 맛있기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많은 라멘집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돈코츠 라멘을 메인으로 하는 아주 많은 라멘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돈코츠 라멘을 먹어보고 싶기는 한데 너무 농후하고 그 향이 강해서 조금은 거부감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돈코츠 라멘이지만 그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은 그러한 부류의 돈코츠 라멘, 그리고 나는 아주 하드코어한 아주 농후한 돈코츠 라멘을 즐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라멘집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 후쿠오카에서 만나실 수 있는 라멘집들 중에서 그 두 가지의 분류를 구분을 해보면요, 먼저 굉장히 농후하고 강한 향을 가진 라멘집들로는 이코샤, 이소우, 그리고 겐키 이빠이,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표적으로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돈코츠 라멘이지만 그 향이 너무 강하진 않아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그다지 거부감을 느끼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라멘집들을 소개해드려보면 이치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신신 라멘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푸도라는 곳이 대표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곳 맨야 타이슨의 경우도 후자에 해당합니다. 돈코츠 라멘이라서 농후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향이 너무 강하진 않아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크게 거부감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 맨야 타이슨은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차슈거든요. 다른 돈코츠 라멘집들의 차슈와 비교를 해보면 이곳 맨야 타이슨의 차슈는요, 기름지기도 하고 불맛도 나고 그리고 그 식감은 굉장히 부들부들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흠잡을 곳이 없는 아주 이상적인 차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곳이 차슈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일본인 지인들도 이곳에서 차슈 맛있는 라멘집이라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 맨야 타이슨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기분 좋은 식감의 목이버섯도 이곳 맨야 타이슨의 돈코츠 라멘의 맛을 한층 더 조화롭게 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에 여행을 오셨을 때 돈코츠 라멘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치란이나 이푸도
그리고 신신라면 등과 같은 그러한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조금은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곳 맨야 타이슨을 경험해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영상도 촬영할 겸 아주 오랜만에 다시 방문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기존에는 없던 아주 반가운 한글 메뉴가 생긴 것도 봤고요. 그리고 예전과 같은 아주 매력적인 맛이 그대로라서 굉장히 기분 좋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후쿠오카에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